3번 우드 필드 나가서 굉장히 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에게 3번 우드를 연습장에서도 잘 칠 수 있고 지금 당장 라운드에 나가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드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쉬우면서 따라하기 좋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3번 우드를 못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길죠. 그리고 로프트 클럽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공이 잘 뜨지도 않고요. 자, 제가 한번 실수의 유형을 보여드리면 보통 클럽이 길고 로프트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백스윙에 가서 이렇게 띄우려다 뒷땅성 이렇게 탑볼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 3번 우드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법으로는 이 3번 우드를 7번 아이언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클럽을 이 그립 아래쪽 로고가 있다면은 그 로고를 가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짧게 잡아주면 왠지 조금 더 만만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을 쳐보는 거예요. 이건 7번 아이언이다 이런 식으로. 자, 필드에 나가는 분들이 사용해도 좋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우드에 부담이 많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짧게 잡고 연습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길게 잡는 거예요. 끝 잡고 그 다음 중간 정도 잡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내가 자신감을 가졌다 원래대로 쳐보는 거예요. 확실히 짧게 잡다가 길게 잡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릴을 이야기해드릴 건데요. 이 우드 같은 경우는 로프트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있고 클럽이 길기 때문에 정타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 체중을 5대5로 놓아라 라고 해서 스윙을 하게 되는데 모든 분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면서 정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짧게 잡는 이 그립과 그리고 셋업을 했을 때 체중을 왼쪽에 60% 정도를 놓아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남아날 정도로 55%도 좋고요. 60% 정도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잡고 그리고 볼을 칩니다. 자, 이 부분의 장점은 체중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뒷땅 탑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5대5로 있다면 몸이 흔들릴 수 있지만 체중이 좌측에 있다면 머리가 우측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보다 컴팩트하게 백스윙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코킹을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드 나가기 전에 그리고 연습장에서 그립을 짧게 잡고 체중을 왼쪽에 놓고 연습을 해보시고 필드에 나가신다면 굉장히 손쉽게 우드를 잘 치실 수가 있습니다.